아니, 3.1절을 앞두고 형이 분통이 터져 못 참겠어요. 이거 뭐야? 신문 기사에 교육 개정안을 봤더니 말이야. 참나. 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2011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국사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래요. 선택. 오. 참나. 아니, 국사가 무슨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이야? 어? 저희 강감찬은 외계인이요? 이거 아니잖아. 어? 저기 을지문덕 체리주빌레 하나요? 이건 역시 아니잖아. 아니, 생각해봐. 틈만 나면 중국이랑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할 거 아니야. 어?